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이런 불평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시는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취급하실까요? 이쪽 집안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저 집안은 저주를 주시는 것일까? 머리 똑똑하고 비상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종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분의 변동이 생깁니다. 본처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제 이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쫓겨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도 그럴까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지요. 이스마엘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사라와 그의 아들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워지지요. 때로는 하갈과 이스마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이 미워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삭의 후손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미움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좁고 연약해서 내 기준대로 좋아할 때도 참 많았고 차별하는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